그래. 또 이쪽 뭐 다단계 이쪽은 아니잖아. 다단계 이쪽은. 어? 성님 어? 1km 아 성경 50km 신호 2번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약 300m 앞 택지 앞 교차로에서 수원 비봉 IC 방면 우회전입니다. 네, 그래, 그래. 맞아. 야, 영희기는 그 역사인가 뭐 배웠다며? 그 전공이 성경 역사인가 뭐 어디 관련된? 응? 그러니까 뭐 전공이 목회 아니야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며? 목회도 있고 성교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. 아 논문. 하긴 뭐 쓰고 나면 별것도 아니지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그래. 짜증기 열심히 했지 나도. 어? 짜증기. 생각도 안 나. 야 생각도 안 나. 글자 수 맞추냐 이씨. 못하. 맞아. 아우 지금 생각났다. 아우 날씨. 나 그거 나 진짜 막 치다가 난리 먹고 또 하고 또 아 그때 스캐너 있었으면 좋았어. 그냥 딱딱 떠갖고. 지금은 그거 때문에 AI 뭐지 구글인가 뭐 때문에 안 된다며 짜짓기가 이제 그 번역기를 한번 아니 번역기가 아니고 뭐냐 그 저걸로 돌린 다음에 한번 돌려봐서 그 유사도인가 뭐 그 검사한 다음에 몇 프로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안 되지. 짜짓게 하면 바로 뽀록나지. 아, 이거 엔터 한 번만 눌러놓으면 다 그냥, 퍼센트, 뭐, 글자까지 다 찾아서 다 주는데. 유사도, 막 이런 거. 야, 요즘 진짜, 그러니까, 직접 써야 하잖아. 지금은, 아, 직접 써도 문제지. 씨, 또, 자기 생각한 걸 썼는데, 그게 또 있는지를 또 검색해야 할 거 아니오. 나하고 같은 생각이 있는지, 어? 또 인용 따와야 하고, 어? 야, 힘들겠다, 요즘에. 진짜,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네. 야, 디지털이 다 좋은 건 아니야. 그지? 아날로그 세대 게임성이 있지. 저번 주 강원도 쪽 한번 갔다 왔는데 야 좋더라. 그냥 좋더라. 응? 산이 높고 그냥 좋더라. 그냥 좋아. 그냥 50km 신호 2번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떨지 몰라도 기회를 주석이었고 약 600m 앞에서 수원 비봉 IC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 화성 신호 단속에 출발하십시오. 아 호수 식당 그 개울가에 50km 신호 2번 과속 단속 구간이다. 좋겠네. 이제 개울가 나가서 딱 시즌이네.